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한반도의 역사 시대를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단군과 고조선은 부정하고, 그리고 이제 위만조선부터가 우리나라 국가 시대의 시작이다, 역사 시대의 시작이다 하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이제 반도사관입니다. 반도사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위험한 식민지 시대의 일제가 만들어 놓은 사관이 보면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그 중에 아주 나쁜 것이 반도사관. 예. 이 반도사관을 이제 김원용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한국 고고학 개설에서. 그러니까 그 서울대 고고학자들은 다 김원용이 제자입니다. 예.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를 BC 1500년 전까지, 서기전 1500년쯤 전까지 올려서 보는 모양이지만, 우리가 만주사까지 한국사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상 그러한 연대관은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뭔 얘기냐? 만주사는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다 이겁니다. 한국사가 아니다.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만주사가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조선사, 고구려사, 발해사, 이건 다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예,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민족이 만주에서 내려왔다고, 만주사가 우리 역사가 된다면 거꾸로 우리 역사가 만주사에 포함되어도 할 말이 없는 이론이 된다. 역사 연구, 특히 고고학에서 연대를 올리고 지역을 넓힌다는 것이 언제나 애국애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 바꿔 이야기하면 압록강, 두만강 남쪽의 한반도에서 있었던 역사만이 우리 거다. 예. 미련 갖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김원용의 이러한 반도사관은 오늘날 중국 공산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 예. 즉, 그 중국 공산당은 오늘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오늘날 중국 국경선 안에 있는, 중국 국경선 안에 있는, 중국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역사가 중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그 중국 공산당의 동북권 공정 논리와 김원용의 역사관은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있는데도 학문의 자유를 내세워서, 학문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진실하게 연구하라는 거지. 남의 나라에서 돈 받아 처먹고 그거 가지고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이게 학문의 자유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이는 대로 이분들은, 여기 압록강, 도만강, 여기 안에, 여기 있었던, 한반도에서 있었던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영토 안에 있었던 그것만이 우리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단 사학자들 중에도 간간이 양심 선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용섭 교수님은 32살 때 서울대 역사학과 교수가 되신 분입니다. 아주 그 촉망받는 분이었죠. 이분이 이제 김원용이나 이병도의 그 식민사학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이분은 서울대에 계속 쫓아냅니다. 쫓아내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평생 힘들게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식민사학이 발효가 됐느냐. 또 지금도 견고하게 세력을 형성하고 있느냐.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정치하는 분들이 역사를 몰라서 그렇다. 그런 놈들이 딱 서울대나 연고대 다 장악해가지고, 자기네 안 따라온 사람은 다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게 식민사학이 뿌리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강고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한 번은 분명치 않으나, 민족주의 역사학인가 실증주의 역사학인가에 관하여 검토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민족주의 역사학을 가르치니까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교학부장 고윤석 교수도 포함된
너댓 명의 중년 노년의 교수가 내방하였다. 노크를 하기 위해 문을 열었더니 김원영 교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제시대 때 경성제국대학에서 내가 배운 스에마스 야스카즈 선생님인데, 예, 스에마스 야스카즈, 바로 우리 식민사학을 만든 장본인이죠. 우리나라 역사를, 예,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가공한 장본인. 이 사람이 1960년 해방된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 예? 감히, 어떻게, 그, 아니, 대한민국이 그 올바른 나라 같으면 이놈 붙잡아가지고, 이거, 어? 예, 감옥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놈. 응? 그 일본 놈 말이죠. 근데 이놈이 지금 서울대학교에 나타나가지고, 예, 역사 교육을 참관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참관이지. 지금 김용섭 교수를 포섭하러 온 겁니다. 예, 포섭하러. 예. 김 선생 강의를 참관코자 하시기에 모시고 왔어요. 김 선생 되겠지 하는 것이었다. 예. 김원용 교수는 김용섭 교수의 스승입니다. 스승이 이제 와서 이렇게 일본 놈, 그 스에마스 야스카즈 데리고 와서 참관시키고, 예. 그리고 이제 끝나면 같이 가서 술 먹고, 그러면서 경력금 주고, 그 일본 놀러 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포섭하는 거죠. 예.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이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 진짜 맘먹고 조사하면 다 밝힐 수 있어요. 이놈들. 나쁜 놈들 이거. 예. 예. 김용섭 교수가 또 증언한 내용 보십시오. 어? 이러한 일들이 있는 동안에 학교에서는 난리가, 야단이 났다. 아마도 학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대학과 과에 들어왔을 것이다. 한우근 교수와 김철준 교수는 이분들이 이제 한우근, 김철준 이분들이, 예, 이병도의 대를 이은 아주 우리나라 역사학의 거물들이죠. 예. 서울대.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로써 학내외의 분위기를 알 수 있었다. 두 분 교수는 그러한 분위기를 종합 판단한 위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었다. 김 교수 말씀은 두 차례 있었다. 김철준 교수. 한 번은 나를 보고 웃으시며 김 선생. 김 선생 민족주의는 내 민족주의와 다른 것 같아. 다르죠. 김용섭 교수의 민족주의는 대한민국 한민족을 위한 민족주의죠. 예. 그런데 김철준 교수 뭐 이런 분들은 일본 천황을 위한 민족주의죠. 예, 다른 겁니다, 이거는.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더니만 그 다음은 노발대발하시며 이공공, 그러니까 이병도입니다. 이병도 선생에 대해서 무슨 글을 그렇게 써? 이병도 교수의 역사관을 비판했더니만 이제 이렇게 나단을 치는 겁니다. 무슨 글을 그렇게 써 하시며 질책하셨다. 마치 부하 직원이나 제자를 대하는 듯 나무라셨다. 전자는 경고성 발언이고 후자는 절교성 발언이라고 생각되었다. 한 교수, 한우근 교수 말씀도 두 차례 있었는데 연세가 높으신 만큼 말씀의 논조 방법을 아주 다르게 하셨다. 한 번은 두개 선생의 델리대학교 초청으로 일본에 다녀오셨는데 그 대학교에서 한 교수와 나를 초청하니 두 사람이 상의해서 다녀오라고 하셨다며 김 선생 같이 갑시다. 김 선생이 간다면 나도 가고 안 간다면 나도 안 갈래 하시는 것이었다. 예. 그런데 두개 선생이 이병도 선생입니다. 델리대학교에 가시니 그 대학교에서 델리교의 도복을 입히고 천황신사를 모시고 있는 델리대학교. 예. 예. 우리나라 그 서울대 역사학과 학생들을 이렇게 델리대학교로 가져가서, 데리고 가서 교복을 입히고, 천황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예. 이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걸 증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이죠. 이분이 살아생전에 이걸 못하고, 책을 써놨다가 돌아가실 때, 돌아가실 때 역사의 오솔길을 가면서라고 하는 책을 내신 겁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인 겁니다. 델리교의 도복을 입히고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였다는 군이라고 덧붙였다.
근데 김용서 선생님도 따라가려고 했었는데 강군에 못 이겨서 안 따라가면 이제 서울대 교수 잘리니까 따라가려고 했는데 아 보니까 이게 거기 가서 무슨 도복을 입고 천황교회 도복을 입고 뭐 이런 짓을 하니까 안 가려고 마음먹은 거죠. 그래서 나는 거기는 아직도 총독부 시대구나 생각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참을미를 많이 해서 여행을 못합니다. 선생님만 다녀오십시오 하고 사양했다. 예. 다른 한 번은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김선생 우리 이제 민족사 그만하자. 예. 예. 어떻게 집요하게 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예. 예. 이렇게 양심 선언을 해도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대통령 누구와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되든 장관은 누가 되든 관심이 없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증언을 하는데도 예. 그게 나라 꼬라지가 제대로 되겠냔 말이죠. 예. 예, 강단사학자 이선보 교수가 아, 이분도 서울대 교수입니다. 예, 고고학개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양심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일본 고고학에 대한 한국 고고학의 예속은 사실상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식민지 종주국으로서 고고학을 이식하였으며 해방 이후에도 예? 해방 이후에도 예. 여러 경로를 통하여 한국학계 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본 고고학은 아 뭐 해방 이전엔 그렇게 할 수 있죠. 문제는 해방 이후입니다. 해방 이후에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 일본 고고학은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 고고학에 대하여 더욱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느낌이다. 해방 이후 현재 이르기까지 사실 우리 학계는 일본을 제외한 외국에서의 고고학 발전 추세를 제대로 흡수할 수 없었으며 대학에서의 교육은 따라서 상당 부분 일제의 시각을 전수하는 과정이었다. 예?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은 증언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왜 역사운동을 해야 되느냐? 사실 2천명, 3천명만 모여도 우리가 대통령이나 장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2천명, 3천명이 모여서 떠들고 외치면은 그 이야기가 장관한테 대통령한테 안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2천명, 3천명을 모으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2천명, 3천명을 모으지를 못해요. 그 왜 그러냐? 아, 우리가 또 역사운동하려고 이렇게 좀 사람을 모으려고 하면은 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 잘났다고 하고 또 그 역사를 팔아서 지가 또 돈벌이나 하려고 하고 이런 못된 버릇을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자꾸 뭉쳐야 되는데 예? 똘똘 뭉쳐서 2, 3천 명이 모여서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장관님이나 대통령한테 근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봐라. 어? 나라 잘 다스리는 거 역사부터 시작해야 된다. 역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리겠느냐. 어? 예.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아, 요건 이제 학문적으로 본 내용들입니다. 학문적으로 본 내용인데, 조금만 우리가 좀 더 살피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강단 사학자들이 단군왕검의 고조선사를 인정치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식민사학 말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예. 본질적인 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한번 중국은 그러면 상고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0년대 이전, 그 이전에는 중국에서 역사학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중국의 역사 시대는 상나라. 설이 세웠다는, 예, 간적의 아들 설이 세웠다는 상나라부터 시작됐다. 서기 1600년경에 중국의 역사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1980년대까지는 정리를 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는데 서기 전 1600년경에 나라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단군왕검이 고조선 세운 걸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보다
700년 이상 빠른 겁니다. 이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 어떻게 우리가 중국보다 더 빠르냐, 700년이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제 90년대 이후에 동북공정을 통해서, 역사 단대공정을 통해서 우임금이 건국했다는 한나라 때부터를 이제 역사시대로 봅니다. 그래 봐야 우임금이 한나라를 건국한 연대는 서기전 2070년입니다. 그래 봐야. 그러니까 우리 그 단군왕검이 고조선 건국한 것보다 한 230년 늦죠. 그래 봐야.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게 우리 학자들이 볼 때는 우리가 중국보다 역사가 더 깊다면 이게 참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도 안 해보고 부정하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일본, 이웃나라 일본은 또 왜 우리 또 단군이나 이런 역사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가? 일본에는 역사책이 그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서기, 한 번은 고사기,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이 두 권의 일본 역사책에 근거하더라도 그걸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신공황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역사가. 그 신공황후가 언제 때 사람이냐? 서기 201년에서 269년까지 그 다스렸다는 겁니다. 서기 전이 아니라 서기 후입니다. 그러니까 신공황후가 일본을 처음 세웠다는 그 시점을 보다 뭐 한 2000년이 늦는 거예요. 2000년이 이게 일본이. 이게 뭐 1,200년이 아니고 2000년이나 늦으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일본은 서기 400년경에 국가의 형태가 처음 나타납니다. 서기 400년. 그러니까 우리 그 단군왕검이 고조선 세운 것보다는 한 2,700년이 늦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 삼국을 이렇게 비교해봐도 우리 역사가 얼마나 빠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인도. 우리가 이제 4대 문명론이라는 걸 배웁니다. 지구상에 문명이 일찍 꼽힌 곳이 네 군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어딥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문명. 하나가 인더스 문명. 인도에. 중국의 황하 문명. 나일강 문명. 이렇게 네 개가 있다는 겁니다. 네 개. 그 인더스 문명의 주인인 인도, 나라가 언제 세워졌느냐? 서기전 7세기경에 나라가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단군왕검의 고조선보다가 약 1300년, 400년 늦는 겁니다. 그 인더스 문명, 그 찬란한 문명이 있다는 그 인도가 우리나라보다가 1700년 이상 늦단 말이죠. 중동. 중동에도 여러 문명도 있고 뭐 왕조가 등장하지만 실제로 중동에서 나라다운 나라는 한 서기전 400년, 서기 후 400년 이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잘난 유럽인들은 어떠냐? 그리스 문명은 그리스라는 곳에서 문명이 태동한 거는 서기전 1100년경입니다. 로마 제국이, 로마에서 나라가 생긴 거, 유럽에서 나라가 처음 생긴 거는 서기전 5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연구도 안 해보고 이렇게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볼 때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암울한 시대에 단재 신채호 선생님을 필두로 해서 백암 박은식, 유당 정인보, 석주 이상용 등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독립투사들은
독립투쟁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틈틈이 일제의 민족사 말살 정책에 맞춰서 부단히 우리 상고사를 연구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그 애국지사들을 진짜 높이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냐 말이에요. 일본군하고 맞서서 만주벌판에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렇게 싸우면서 그것만 해도 지치고 힘들 텐데 역사 연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역사 연구를.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결의 선구자들은 단군왕검의 고조선사를 우리 한국 상고사의 시발점으로 인식했고, 이분들은 단군왕검의 고조선사를 시작,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본 겁니다. 고조선의 강력을 한반도와 지금의 충국령 길림성, 요녕성, 흥룡강성과 그 동북삼성과 연해주까지를 포함하는 대륙의 광활한 지역을 그 우리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 무대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학설은 우리나라에서는 윤내현 교수와 이덕일 소장님이 이제 이렇게 좀 뭐 인정을 하는 정도. 이제 북한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서 북한한테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참 오늘날 같은 현대사회에서 왕조국가를 만들어서 우리 민족을 망신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놈들이 역사의식 하나만큼은 우리보다 앞서 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는 단군왕검의 고조선사로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한다. 교과서에서 단군왕검의 고조선사를 아주 상당한 분량으로 가르치죠. 북한 학자 이지린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신채호 선생님의 학설을 받아들여서 더 깊이 있게 연구했고,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단국대학교의 윤내현 교수가, 우리나라 강단사학자 중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그 단군왕검의 고조선사를 연구를 하면서 북한 학계의 이지린 교수의 설을 소개했다가 강단사학자들이 윤내현 교수를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국가정보원에 신고를 했죠. 그래서 윤내현 교수가 한동안 그 국가정보원 끌려다니면서 또 개고생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이데올로기가, 이념이 역사까지도 자유롭게 연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이제 단군 왕검의 고조선사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들을 살펴본 겁니다. 1979년도에 환단곡이라고 하는 역사책이 나타났습니다. 그건 다섯 권. 안암노의 삼성기, 원동중의 삼성기. 이암 선생이 쓴 단군세기. 그 다음에 이제 범장이 쓴 북부여기. 그 다음에 이맥 선생이 쓴 태백일사. 이 다섯 권의 역사책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다섯 권을 하나로 묶어서 환단곡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79년도에 이제 이 역사책이 나타나니까 그 역사책이 좀 한자로 되어 있어서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제 증산도의 안경전 종도사가 역주 환단고기를 펴입니다. 그 역주 환단고기에서 이제 단군 시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앞으로 한참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7세 환인들의 환국시대가 있었다. 언제냐? 서기전 7197년이다.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죠. 단군 왕검의 고조선 건국이 2333년인데 자그만치 5000년 정도를 더 끌어올려서 서기전 7197년경에 한국시대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서기전 3897년경까지 이어서 18세 환웅들의 배달국 시대가 있었다.
서기전 3897년경에서 서기전 2333년경까지, 그리고 이어서 단군왕검, 47세 단군왕검의 고조선 시대가 있었다. 서기전 2333년에서 서기전 188년경까지, 그리고 열국시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하튼 뭐 이분은 이제 그 나름대로 뭐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이제 대체로 세 가지 학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경전 정도사가 이제 그 환국의 열두 나라가 이렇게 있었다 하고 했는데, 요건 이제 잘못 표시를 한 겁니다. 예. 제가 볼 땐 좀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환단고기가 나타나서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이문영이라고 하는 또 강단 사학자가 환단고기를 인용하는 사람들을 유사 역사학자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예. 어떻게 비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사람을 이처럼 미혹하는 환단고기란 대체 뭘까? 환단고기는 한민족 고대사를 비밀리에 전해온 역사책이라고 주장하는 가짜 역사책이다. 예, 가짜 역사책이라는 겁니다. 위서, 즉 가짜 역사책이라는 건 또 뭘까?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잔뜩 적혀있는 책을 위서라고 부르는 걸까? 삼국사기를 보면 알에서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용이 사람을 낳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 일리 없다. 그렇다면 삼국사기도 위서일까? 물론 아니다. 옛날 사람들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역사책에 기록해 놓았다. 그런 옛 이야기들이 적혀 있다고 역사책이 위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럼 위서, 즉 가짜 역사책이란 대체 무엇인가? 먼저 지은 일을 가짜로 만든 책을 가리킨다. 환단고기는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사람이 지은 책들을 묶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된다. 하지만 이 책은 현대에 만들어졌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고대의 인물들이 만든 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문영이나 우리 강단 사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사람들의 시각이 틀렸습니다. 우선 뭐 여러 가지 따질 필요도 없이 역시 이문영이나 강단 사학자들은 환단고기를 제대로 연구도 안 해보고 이렇게 위서로 몰아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환단고기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은 강단사학께서 추방하는 겁니다. 왕따 시켜가지고 내쫓는 겁니다. 예. 보지 말아라 이거예요. 학생들도 이걸 보면은 학점을 안 주는 겁니다. 봐도 환단고기를 봤다는 표시를 하면 이제 그 학생은 역사과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아주 극악스럽게 하고 있죠. 앞에서 2016년 국정 한국사 교과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환빠라는 말이 신문지상에 종종 등장했다고 말했다. 국정 교과서와 환빠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 이야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시작된다. 2013년 8.15 경축사 때 박근혜 대통령은